서방으로부터 고강도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가 국가 부도 사태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잇따르면서 금융시장이 요동쳤습니다. 러시아가 채무 불이행 위기에 놓인 것은 1998년 이후 약 24년 만으로 금융시장에서는 오는 16일을 고비로 보고 있습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는 러시아의 국가신용등급을 이미 디폴트 직전 단계로 강등했고요. 글로벌 투자은행인 JP모건도 러시아의 디폴트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러시아의 신용등급을 CA까지 내렸습니다. 이 CA 등급은 총 21단계로 나뉘는 무디스의 신용등급 가운데 20번째로 최저 이자를 지급하지 못해 사실상 부도를 의미하는 C의 바로 직전 단계라고 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네, 20대 대통령 선거 이후 중장기 주택 공급 정책 기대감에다 서울시 35층 룰 피해지까지 더해지며 건설업종 주가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이어진 대형 사고 등으로 부침을 겪었던 건설주가 반등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최근 한 달 사이 두 자릿수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주택 사업 비중이 높은 대형 건설주 중심의 비중 확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은 최근 기관의 순매수가 이어지며 한 달 사이 22.9% 상승했고 삼성엔지니어링도 16.5%, GS건설 12.04% 상승했습니다. 하나금융투자는 재건축과 재개발 물량까지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며 대선 이후 정책적 기대감까지 반영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사회에 러시아 제재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국내 자동차 기업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악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를 향한 서방 제재가 강화되며 국내 자동차 산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러시아를 스위프트에서 배제하고 러시아 중앙은행 외환 보유액을 동결하는 방안 등이 합의된 상태입니다. 국내에서는 러시아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는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현대차와 기아 주가가 낙폭을 키우는 와중에도 개인 투자자는 연일 순매수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두 기업 모두 우량주인 만큼 향후 전쟁 관련 리스크만 사라진다면 주가가 다시 반등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는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네, HMM의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역대급 실적을 내놓은 데 이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의 수혜 기대감이 보태진 영향 때문입니다. HMM은 이달 들어서 지난 4일까지 사흘 동안 22.7%가 올랐습니다. 이같이 주가가 상승한 것은 러시아 노선의 운항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자, 운항을 중단하면 보통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HMM이 러시아 노선에 투입하는 선복 비중이 미미한 데다 해상 화물 운송 노선의 어느 한 곳이 막힌 파급 효과로 전체 운임이 치솟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선사들의 러시아 항로 운항이 중단되면 수에즈 운하 사고 때와 같은 물류 대란이 재차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럽 노선 병목 현상의 대안으로 부상한 육해상 복합 노선을 이용하는 기업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며 신사업 준비에 한창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친환경에 올라타거나 전기차, NFT 같은 새로운 메가 트렌드와 사업 접목을 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전통적인 본업의 판이 코로나와 탄소 중립, 지정학적 위기 등으로 송두리째 흔들리는 상황을 어떻게든 기회로 바꿔보려는 몸부림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롯데케미칼은 오는 24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정관의 사업 목적에 수소 탱크와 수소 충전소 운영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국내 수소 수요량의 30%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중장기 사업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서 올해부터는 실제 수소 사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정지 작업입니다.
그리고 LG전자는 암호화 자산 매매와 중개업, 의료기기 제작 판매업, 블록체인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 등을 사업 목적에 추가할 예정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NFT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우주 인프라 확대에 대한 각국 수요가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전쟁으로 지상 통신망이 망가질 경우 인공위성을 통한 우주 통신망이 중요해지기 때문인데 이에 따라 인공위성과 우주 통신 관련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폭격으로 인해서 지상 통신망이 파괴되자 일론 머스크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머스크는 스페이스X가 운영하는 스타링크로 통신망을 제공했습니다. 스타링크는 일론 머스크가 만들어가고 있는 테슬라 네트워크의 핵심 통신망인데 문제는 지상 통신망을 깔아둔 각국이 굳이 위성 통신을 추가로 구축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그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위성체를 제조하는 세트레가이, 위성통신 안테나를 생산하는 인텔리안 테크 등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보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이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영재 이사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이슈는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방위 산업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는데 산업 내 저평가 종목에 대해서는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현재 시장 상황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전쟁이 장기화되는 양상을 띠면서 전쟁과 관련한 단기 재료의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고 러시아 국가 신용등급 급락 및 국채 만기가 도래함에 임박에 따라 러시아 국가 부도 우려감 역시 글로벌 증시 추가 하락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변동성 심한 시장 상황은 결국 전쟁으로 인한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인 고유가 수혜주,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방위산업 등 소수 업종의 투자 심리가 쏠리는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는 중이고 전쟁 종료에 대한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동안 이러한 쏠림 현상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국내 방위산업은 지난해 말부터 대규모 수출 계약을 성사시키면서 주목받았는데 이번 전쟁 발발로 인해 자주 국방과 군비 증강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나타났고 여기에 과거 러시아의 크림반도 침공 이후 국산 무기 수출이 증가했다는 경험 역시 방산 업체들의 주가 상승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방위산업의 경우 이번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가 주요 무기 수출국으로서 서방의 제재가 구체화될수록 국내 기업들의 전반적인 반사 이익이 기대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실적 측면을 보더라도 해외 굴지 기업인 방산업체 대비 높은 실적 흥증세를 기록 중이라는 점도 매력적인데요. 해외 주요 방산 기업들의 4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4% 감소했지만 국내 주요 방산 6개 기업의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수출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2%, 28.3% 증가했습니다. 마진율 높은 해외 부분 성장세와 그리고 아직은 선진국과 기술 격차가 있는 우주 항공 부분에서의 성장성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 성장세를 보유한 저평가 방산 종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방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관련해서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두 종목을 주목하고 있는데 첫 번째 종목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100% 자회사 하나 디펜스가 만드는 K9 자유주포를 전 세계 8개국 850문을 수출하였고 자주포 부문 세계 점유율 50%를 차지해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이집트와 2조 원 규모의 자주포 수출을 계약 체결했고 러시아 주변 터키, 폴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 이미 수출한 국가가 있고요. 또한 이들 국가의 노후 장비 교체 및 전차 사업과 관련한 수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더라도 무기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지난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바 있는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한 3,830억 원, 당기순이익은 83.2% 증가한 3,018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올해 역시 분기별로 무기 수주 및 전투기와 위성 발사 이벤트가 존재해 주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2분기에는 5조 원 규모의 호주 장갑차 교체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3분기에는 KF-21 초도 비행 그리고 4분기에는 누리호 2차 시험 발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방산업체 중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가 수준이 저평가되었다는 점도 긍정적인데요. 현재 주가가 PER 13배 미만에서 거래되고 있어서 한국항공우주의 PER 38배, LIG 렉스원의 16배에 비해서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 외국인이 116만 주, 기간 26만 주 집중 매수로 전고점을 돌파했는데 올해 실적 성장, 그리고 분기별 이벤트, 기간 및 외국인 수급 상한 밸류에이션 수준을 고려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제노코입니다. 제노코는 군 전술 정보 통신체계 핵심 부품인 비접촉식 강전 케이블을 개발 제조하고 있으며 국가 우주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등 방위산업과 항공우주통신 전문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큰 폭의 실적 성장을 기록했는데 전년 대비 영업이익은 158%,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196% 증가하였고 올해 역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면서 실적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무상증자 제로로 상승했던 주가는 고점 대비 60% 이상 하락한 상태인데 올해 기대되는 이벤트와 맞물리면서 주가 역시 반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정된 이벤트로는 우선 정지계도 공공복합통신위성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이후 누리호 2차 발사를 통해 제노코의 우주 개발 사업 경험이 부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방산업체 중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제노코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